안녕하세요. 저희는 인천플라이 미술학원 서울공인예고 무대미술과 합격생입니다. 합격 축하해. 합격 소감을 좀 얘기해주세요. 일단 경쟁률이 이번에 좀 높았어서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다행히 합격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원하던 학교에 합격하게 돼서 너무 좋아요. 열심히 준비해서 합격했기 때문에 너무 기뻐요. 시험날 얘기 좀 해주세요. 딱 시험장 들어갔을 때 그냥 조용했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추울 줄 알았는데 좀 따뜻했어요. 처음으로 소공위에서 실제 정물이 아니라 사진으로 출제를 했기 때문에 다들 엥 하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사진으로도 더 좋았습니다. 어제 딸기를 하고 왔는데 시험에 나와서 너무 좋았어요. 체크천을 연습하긴 했는데 좀 어려운 모양의 체크천이 나와서 당황했어요. 그 입시를 하면서 힘든 적은 없었는지? 저는 시험이 좀 점수가 잘 안 나왔을 때 좀 슬펐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기 어려운 정물이 나왔을 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가위바위보 져서 청소랑 이제를 치워야 했을 때 힘들었어요. 입시하면서 즐거웠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저는 친구들과 이제 시험 끝나고 돗자리 피우고 밥 먹을 때가 가장 좋았습니다. 저는 친구들이랑 남아서 그림 그렸을 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시험 점수가 잘 나왔을 때 기분이 좋았어요. 플라이에는 어떻게 오게 됐나요? 다른 학원을 다니다가 예고를 가고 싶어져서 이제 전문학원을 알아보다가 플라이가 유명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플라이에 다니고 있었는데 추천해줘서 오게 됐습니다. 6학년 때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집에서 제일 가까운 미술학원으로 왔어요. 플라이에 오니까 어떤가요? 진짜 친구들이 다 너무 잘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도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좋았습니다. 학원 분위기가 되게 좋고 선생님들께서 되게 열정적으로 가르쳐주셔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림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잘 해주시고 또 출제 전문에 대한 예측이 아주 뛰어나신 것 같아요. 플라이 미술학원을 친구들에게 추천해 줄 건가요? 네, 저 플라이 뭐 실력이 진짜 많이 늘어서 추천해 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추천해 줄 것 같아요. 입시를 고민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한마디씩 해준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은가요? 입시에 대해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으면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힘들진 않고 재밌으니까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할만하고 입시를 성공하게 되면 정말 성취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13시간씩 막 그림 그릴 때도 있잖아요. 근데 안 힘든가요? 플라이 친구들이 다 사이가 좋다 보니까 같이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갑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는데 적응이 되면 재밌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괜찮고 친구들도 다 같이 하니까 괜찮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합격하고 싶으시면 플라이로 오세요. 열심히 해서 안 되는 건 없으니까 플라이 오셔서 입시하면 좋겠습니다. 서울공연예고 그 합격 재연작이잖아요. 우리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는 제가 실기일 당일에 끝나고 와서 4시간 동안 그린 재연작인데요. 저는 딸기랑 석고바를 보자마자 데뷔를 줘야겠다 생각해서 딸기를 어둡게 잡고 이제 석고바를 허옇게 풀어서 이제 데뷔감을 줬고요. 그리고 그림자는 하되 배경을 하지 말라 해서 천을 뒤로 날렸습니다. 제가 합격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린 재연작인데요. 일단 사진 관찰을 자세히 보고 그랬던 것 같고 시간이 되게 빠듯해서
핫했지만 그래도 완성은 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그린 지원작인데요. 앞에 딸기와 귤이 들어있는 화병을 주제으로 넣으라고 하셔서 놨고 또 몇 개 심심해서 빼서 놨고 뒤에도 미래 화병을 하나 더 눕혀서 놨습니다. 제가 평소보다 시험장에서 더 연필을 많이 사용했고 시간도 30분이 남아서 여유있게 그릴 수 있었습니다. 안녕.